보십시오.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말씀, 하나님의 책임이요. 선의의 행동은 인간의 책임이요. 그 결과로서 하나님의 뜻에 성취되는 선의 조건을 이루게 된다. 한편 사탄도 마찬가지입니다. 역시 인간의 창조주가 하나님의 사실은 사탄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. 타락 인간 자신에게 사탄 자신이 침범할 수 있는 어떠한 조건이 성립되지 않는 한 이러한 인간을 무조건 사탄이가 취해갈 수는 없는 것입니다. 네, 그렇습니다. 하나님의 뜻을 힘담고 선의를 가지고 행동을 실천하는 선한 결과를 내는 사람, 그렇기 때문에 타락 인간은 그 자신이 선한 조건을 채울 때는 하나님 편으로, 악한 조건을 채울 때는 사탄 편으로 분립되게 되는 것이죠. 사탄의 뜻은 이기적 욕망과 이기적 욕심을 채우는 그 결과로 죄를 짓게 하는 조건, 악의 조건을 세울 때, 그렇습니다. 이렇듯 이번 시간에는 선의 조건과 악의 조건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공유하였습니다. 감사합니다.